자, 세현 씨. 예.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? 신청서를 작성해야죠. 그렇죠. 신청서를 예. 작성해서 넣어야지 승인이 되겠죠. 그럼요. 그러니까 쓰시면 돼요. 지금 이거 쓰면 돼요? 한결해요. 쓰시면 돼요. 뭐 별거 없네요. 성명, 정세훈, 약간 예명 써도 돼요? 예명이 있어요? 아, 없는데 한번 만들어보려고. 운동세훈이라서 운세 어때요? 정운세. 정운세. 정운세 정으로 하겠습니다. 생년월일 970531. 소속. 진짜 그 팀 정세훈. 아 아직 세계관에서 빠져나오시면 안 돼요. 적응을 좀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. 취미. 취미는 취미는 요리. 저는 취미를 만드는 게 취미예요. 아 약간 좀 느껴지지 않았어. 한껏. 특기는 요리, 기타. 어 한껏 나른하기. 나른하기? 예. 한껏 나른하기. 그러니까 방콕을 잘한다 이거. 약간 그런 느낌. 방콕을 잘한다. 동아리에서 맡고 싶은 포지션. 이 연합 동아리 얘기하는 건가? 그렇죠. 일단 뭐 했었어? 기억이 안 나요. 뭐 좀 스펙타클하게 쓰긴 했는데. 그걸 내가 앞으로 기억해낼게. 기억력 담당하겠습니다. 기억력을 내가 담당하겠어. 나만 아는 멤버의 아 너무 어렵다. TMI는? 나 정세훈 아니지. 팀 정세훈 멤버 중에 그치. 아하. 그 사투리 담당 정세훈은 진짜 약간 태충이다. 어쩌다가 이제 너무 그 이제 약간 너무 서울에 살아 버린 거지. 사투리 잊어가 버린 거야. 정세훈 태충이지. 선배들에게 어필하고 싶은 나만의 매력. 아 일단 다재다능하고 어딜 내놔도 걱정이 없는 그 이런 느낌. 약간 자신감으로 딱 밀어붙여야 되고. 신청서 할 때 약간 제가 좀 부족하지만 이런 거 정말. 좀 자잘합니다. 어, 약간 맡겨만 주십시오. 그런 느낌으로. 그럼요. 선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Happy birthday. 갑자기? 그렇지. 생일 축하해드려요. 생일 복 많이 받은 사람 쏘세요. 생일 복. 곧 해가 이제 하늘났어. 많이. 아들 세훈. 세훈. 2021년 12월 8일. 8일. 신청인 정세 정운세정. 아 이거 100% 통과입니다. 프리패스 프리패스 좋은 거야? 프리패스 좋은 거 너무 불꽃진의 신경전이 좀 들려요. 일단은 저보다 잘생 것 같아요. 이렇게 가자. 나 자신감 좀 올려. 가자. 지금 가자. 가자. 가라. Let's go. 가자. 가자. 버리자. 버리자. 벽도 타고.